밥과 떡 중에 소화가 빠른 음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네,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밥도 있고 떡도 있는데, 자, 왜 밥을 썼는지. 예. 밥은 네. 뭐 이제 작아서 소화가 빨리 될 것 같아요. 아, 알갱이가 또, 작으니까. 예. 자, 그 바로 옆에 저 아까 또 10kg 빼신 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떡을 선택하셨습니까? 저는 네네. 떡을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가 더 빨라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건 본인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떡을? 아. 둘 다 좋아합니다. 그래요. 자, 이번 문제의 정답은 자. 바로 떡입니다. 선택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진짜. 야, 전멸인데요? 전멸이에요? 그렇더라고요. 전멸이에요? 이럴 수도 있나요? 야, 술렁인다, 술렁인다, 지금. 아니, 근데 왜 정답이 떡인가요? 이 쌀밥은 껍질을 도정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종자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분쇄해서 쌀가루로 만든 떡에 비해서 소화 속도가 느립니다. 때문에 이제 밥을 드실 때는 20, 30회 이상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28팀이 3분, 청춘팀에선 1분이 서 계십니다. 유일하다! 야!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고등어와 갈치, 두 생선 중에서 소화가 빠른 음식은 무엇일까요? 칠판에 정답을 적어놔주세요. 이거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요. 다 쓰셨으면 정답을 적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청춘팀에서 유일하게 남으셨어요. 네, 고마운 일이죠. 왜 고등어가 소화가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고등어는 부른 생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칼치 하얀 생선보다는 고등어가 더 소화가 잘 될 것 같아. 네. 네. 저는 갈치살이 네. 더 부드럽고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고등어가. 아, 갈치살이 조금 더 부드럽기 때문에. 네네. 자, 그럼 바로 정답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갈치입니다. 야! 야! 야, 역시 갈치가 날씬하니까. 자, 그러면 왜 갈치가 고등어보다 소화가 잘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고등어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국민 생선이죠. 이 바로 오메가3가 지방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 지방이 위에 들어가면 담즙산이라는 것이 나와 혈액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데요. 이 담즙산이 분비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서 소화 역시 늦게 됩니다. 이 반면에 갈치는 흰살 생선이라 이 지방 함량이 낮고 위장에 부담이 적어 소화가 더 빨리 되는 것이죠. 아. 네. 우리 살아남으신 분은 28팀의 두 분뿐입니다. 박수! 네. 예. 살아남는 방법 누구나 다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네.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이지성 씨 어디 계세요? 이지성 씨 어디 계세요? 어머 진짜 날씬하시다. 어머 세상에. 지금 난리 났어요, 우리 방청객이. 난리 났어, 정말. 난리 났어요, 지금. 화면보다 실물이 더 날씬하신데 한번 일어나 봐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네. 아니, 너무 날씬하시다, 진짜. 어머. 어머. 못 와. 살아. 어머. 야, 진짜 너무 날씬하시다. 아니, 정말 너무 날씬하신데 그 다 드신 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저는 먹으면 바로 소화가 돼서 24시간 이내에는 화장실을 꼭 가거든요. 네. 그렇게 시원하게 비우고 나면 또 맛있게 먹습니다. 와. 원래부터 이렇게 음식을 많이 잘 드셨던 건가요?
남들보다 음식을 좀 많이 잘 먹긴 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도 친구들은 햄버거 한 개만 먹어도 배부르다는데 저는 혼자 두세 개씩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3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돼서 많이 못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어야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구나 싶어서 소화력을 높이기 위해 이것저것 챙겨 먹고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부럽다. 아, 저는 먹기만 해도 살이 찌는데 많이 드셔도 날씬하시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도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스트레칭도 하고 카무트 효소 먹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 건강 챙기라고 이것저것 갖다 주는데 카무트 효소를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해서 계속 챙겨 먹고 있습니다.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드셔보실래요? 일단 색깔은 약간 미숫가루 색깔이네요. 미숫가루. 그렇죠? 미숫가루네. 냄새도 약간 고소하니 먹기가 더 좋아. 너무 좋아요. 그 카무트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무트는 6000년 전쯤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된 고대의 곡물로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의 피라미드를 발굴하다가 어떤 씨앗이 발견됐는데요. 이 씨앗이 싹을 틔워서 자란 것이 바로 이 카무트라고 합니다. 네, 이 왕의 무덤에서 발견되어 이 왕의 곡물이라고 불린다고도 하고요. 왕의 곡물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이 카무트는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해 이 각종 미네랄과 이 비타민 등 53가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미국 타임즈 선정 건강한 식품 50가지에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도 주목해야 할 10대 고대작물 중 하나로 뽑혔다고 합니다. 아주 뭐 역사가 깊은 작물인데 그럼 카무트를 발효시킨 것이 카무트 효소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착한 탄수화물인 카무트에 한국인에게 익숙한 국내산 생균 3종을 넣어서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그대로 발효시킨 것이 바로 이 카무트 효소입니다. 국내산 생균 3종이 뭔지 궁금해요. 일단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에 있는 효소인데요. 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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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아찌. 장아찌류. 닭갈류. 김치 유산균. 네, 역시 바로 정답이 나오는데요. 바로 김치에서 분리한 김치 유산균이 카무트 효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김치 유산균이 소화 효소 활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장 담글 때 필요한 효소인데요. 이것에서 추출한 효소인데 이것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장이면 콩이죠. 효소면 맞아요. 바로 메주에서 분리한 황국균으로 단백질과 탄수화물 분해 능력이 우수해서 소화력 증가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식탁의 김치와 함께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알려진 청국장인데요. 청국장 속의 바실러스균은 위산과 열에 강해서 장까지 살아서 가기 때문에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효소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가요? 네, 일단 효소가 뭔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효소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활성 단백질로 우리 몸속에 그 음식을 소화시키고 이 뼈와 피부를 생성하고 해독작용을 돕는데요. 이 몸에 효소가 부족할 경우에 소화불량으로 인해 이 장에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이 쌓이게 되면서 이 독소가 발생하고 이 독소가 지방에 달라붙어 이 비만과 다양한 질병들을 야기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 효소 섭취가 소화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이 장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소화가 잘 되고 장 건강이 좋아야 전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거네요. 네, 모든 음식물이 소화되고 그 찌꺼기, 독소가 모두 모이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장이거든요. 이 장에 모인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독소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들이 잔뜩 쌓이겠죠. 이 세균은 장 점막을 통해서 혈관으로 침투하게 되는데요. 이 혈관을 통해서 온몸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비만, 당뇨 같은 대사증후군뿐만 아니라 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독소가 쌓이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바로 세균이 죽으면서 독소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 붙어있는 이제 이것들이 바로 유해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해균이 사멸하면서 이 세포벽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장 점막 같은데 이제 늘어붙게 되면서 장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장은 대변으로 그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잖아요.
이런 독소도 다 몸 밖으로 배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 장은 우리 몸의 최대 배출 기관이기도 하지만 또한 섭취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좋은 영양소만 흡수해야 하는데 이 간혹 영양소뿐 아니라 장 독소까지 흡수하는 일도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장 점막 일부가 변형돼 이 대장 용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의 독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효소가 장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카무트 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가 체내에 쌓인 독소를 잡아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함량을 비교해보면 같은 곡물가인 백미가 100g에 1.90g, 현미가 100g에 3.90g, 카무트에는 100g에 11.90g의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